라이노 구조대 날개 다친 익룡을 구해줘 2 프테라노돈 정신 차려봐 우리가 빨리 치료해야겠어 우선 다친 날개 밑을 폭신하게 받쳐주자 좋았어 그리고 날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살짝 고정해주면 아, 미안 살살 해줄게 지프, 집게로 찢어진 날개 조각들을 맞춰주자 그래 살살 조심조심 맞춰주면 돼 다음에 날개들을 꿰매고 연고를 발라줄게 오, 다 됐다 어라? 날개는 다 치료했는데 프테라노돈이 왜 계속 정신을 못 차리지? 잠시만 머리볕에 금이 생겼어 싸우면서 머리도 다쳤나봐 그렇구나 그럼 머리볕이 빨리 아물도록 얼음찜질로 안정을 시켜주고 붕대로 튼튼하게 감아주자 자, 휴, 이제 치료 끝 테라노돈, 찢어진 날개는 말끔하게 꿰맸고 연고도 발랐으니까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머리볕도 튼튼하게 붕대로 감았으니까 걱정 마 이제 정말 괜찮아졌네 이제 방향도 잘 잡히고 뭐? 방향이 잘 잡혀? 머리볕이 방향이랑 무슨 상관이야? Oh, no! 머리볕은 내가 하늘을 멋지게 비행할 때 방향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주 매력적인 암컷 프테라노돈을 유혹하는데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 나 꽤 인기 있다고. 대단하다. 여하튼 머리볕이 방향키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그렇지. 특히 나 프테라노돈은 익룡들 중에서 큰 편인데 아주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다고. 정말? 내 몸의 뼛속이 비어있어서 몸무게는 어린아이 한 명 정도의 무게와 비슷하거든. 그래서 하늘을 잘 날아다닐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프테라노돈 응? 왜? 앞으로는 다른 공룡들을 먹이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다녀 안 그랬다가는 오늘처럼 심하게 다칠 수도 있다고 알겠어 난 뭐 시력도 좋으니까 위험하진 않은지 잘 살펴보며 다닐게 또 자랑이야 그래 그럼 안녕 잘 지내 안녕 고마워 다이노 구조대 오늘도 한 건 해결 다이노 구조 수첩 프테라노돈은 이빨이 없어 물고기나 연체동물, 개, 곤충 등을 통째로 삼켜먹는 육식성이에요 프테라노돈은 뇌가 크고 좋은 시력을 가졌어요. 프테라노돈의 머리볕은 하늘을 날 때 방향키의 역할을 하고 이성을 유혹하는 용도로도 쓰여요. 프테라노돈이 앞으로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 구조 완료!